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27절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제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열 나흘째 동안 이 유라글라 광풍 속에서 헤매였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열 나흘이나 되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 배가 좌초되지 않은 것만 해도 참으로 천만다행이죠. 왜 배가 그렇게 열 나흘을 그 광풍 속에 태풍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파손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배는 그냥 목조였고 또 앞에서 보았듯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동아줄로 이렇게 묶을 정도로 그 정도의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파고 속에서 왜 배는 파손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배는 잃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릴 계획, 사람들만은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열 나흘 동안 배가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거센 풍랑과 광풍과 같은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 빠져 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형편없는 배일지라도 이제 곧 그 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배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생명을 살리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가 자정쯤 되어 그러니까 아드리아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드리아 바다는 지금의 아드리아 바다와 그 바울 시대의 아드리아 바다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바울 시대의 아드리아 바다는 이 지중해로 보면 이 아프리카 북 동쪽 그러니까 이집트 그 해안부터 시작해서 이 터키 남부까지 이 동쪽 영역을 두고 아드리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탈리아 반도에서부터 이 서북쪽 동북쪽의 그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열 나흘 동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어느 날 자정쯤 되자 그러니까 깊은 밤이었죠. 깊은 밤에 사공들이 그 육지가 가까운 줄을 짐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 바람이 불고 거센 어두운 밤에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오랜 항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겠지만 뭐 대표적인 거 그런 겁니다. 육지 망망대해에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은 파도가 치는 철석철석하는 이 파도수가 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그러니까 그 배가 지금 파고가 치고 있는 그 바위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0길 그러면 메타로 따지면 약 한 36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수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심이 낮아지니까 이제 사공들은 무엇을 하냐면 30절에 보면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리라. 암초에 걸릴 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수심이 점점 낮은 곳을 향하여 가니까 그러니까 암초에 걸리게 되면 배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닷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기대합니다. 날이 새기를. 30절 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를 떼어버리라. 열나흘 동안 사투를 같이 했던 이 사공들, 이 사공들이 아주 얍삽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이제 관심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지쳤을 겁니다. 열나흘 동안 생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투를 다 했겠습니까? 그들은 더욱이 이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공들은 밤낮 쉬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배를 타면 육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 그래야 나라도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그 거룩배를 타고 자기들만 살려 가려고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자기의 안위예요. 자기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희망이 생기면, 내가 살 구석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그건 관계없이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치관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배는 파손될지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운명 공동체다. 함께 살아야 함께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자 군인들이 나가서 그 거룩배의 줄을 끊어버려서 그 거룩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거룩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고생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33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센 거죠. 날이 새어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저 육지로 가야 하니까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함께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한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운명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공동체 되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살리리라고 약속된 그 공동체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또 35절을 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이제 35절에 바울이 이때는 이제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이 뭐예요? 백부장이 그 배의 총지휘관이었잖아요. 근데 총지휘관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바울이 이 배의 지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백부장에게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잘라버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백부장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또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기의 인도자로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여기에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단 세 명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루가와 이름이 뭐예요? 이 딱 세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직접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사, 이 말이 뭐예요? 성만찬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행보입니다. 아무도 그 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베풀어 그들에게 떡을 먹이는 일,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되어진 그 모든 공동체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과 함께 만나 식사하는 자리는 성만찬의 자리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성만찬을 받은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이때의 광경은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27절 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의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우선 그것까지 봅니다.
이제 이 배에 탄 자의 사람들의 수가 총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해안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그 해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할 그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난 밀, 그러니까 먹고 난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배를 이 항만을 향하여 이제 운행해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배를 순풍을 주셔서 그 항만을 향하여 순항할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배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이물과 고물이 닿아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가자 그때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죄수들이 도망 이제 육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육지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을 바울 항만이라 해가지고 새롭게 이름이 지어진 곳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 배에서 내린 사람들 여기가 섬인지 육지인지 아프리카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들을 놓치게 되면 그 책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책임을 이 면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먼저 죽이기로 백부장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병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이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왜? 한 가지 이유였다고 얘기하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바울과 함께 로마로 그 압송되고 있었던 죄수들, 이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이 배에 바울 일행이 타지 않고 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이 죄수들은 다 이 그들이 육지에 닿기 전에 군인들에 의하여 다 참수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으므로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나머지 죄수들도 목숨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죄수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항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어떻게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항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들이 모두 구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276명을 품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모두가 다 구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두를 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더불어 떡을 떼어 만찬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다 구조되어져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떡을 떼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276명의 그 한 배를 탄 모든 공동체가 구원되었음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바울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한 배를 탄 276명을 구원케 한 그 바울의 영권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온전히 그들과 더불어 떡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시간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 시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276명이 육지에 올라 모두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